상반기 운세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2022년 이민년 상반기에요. 굉장히 큰 망신수가 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이찬원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이찬원님의 2022년 상반기의 운은 어떨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작년에는 뭔가 이렇게 원래 미스트롯 이제 형분들과 활동을 많이 하는 운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운기가 강해진다. 병아리가 엄마 품을 떠나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운기가 좋은 역마살이 든다 이제 공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에 뭐 MC 자리라든지 뭐 예능의 곳곳에서 이찬원님이 또 활동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도 참 이렇게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2년 또 정월도 지나고 했으니 전체적인 상반기 운세를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상반기 운세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일단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찬원님이 2022년 이민년 상반기에요. 굉장히 큰 망신수가 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행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 망신수가 여러분 나쁜 망신수는 아니에요. 요때 좀 망신수가 들면은 이찬원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지도를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때 드는 망신수는 좋은 망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찬원님이 여러 가지 지금 예능 활동이라든지 다른 곳에 얼굴을 많이 보이더라도 좀 실수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좀 걱정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네. 그게 아니라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 팬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아 이찬원님이 뭐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망신수기 때문에 요때 망신수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이찬원님이 이번 상반기 때 자기의 이름을 더 널리 펼칠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니 요거는 우리 이찬원님 팬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길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찬원님 입장에서는 지금의 운기가 조금 버거워요. 일단 원래 이찬원님은 트로트 가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래에만 솔직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직업이긴 한데 지금의 운기는 우리가 이제 신입 회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뭐 이게 잡무도 좀 배우고 업무도 배우고 선배들 따라 출장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일사를 많이 배워야 되는 운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잘하는 주특기 분야 외에도 이것저것 재주를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스케줄이라든지 일정들이 손에 맞지 않는 내가 입어보지 않았던 이 옷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팬분들이 좀 이쁘게 봐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면 이찬원님이 이런 운기 금방 극복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올해 2022년 우리 이찬원님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팬분들에게 기쁜 소식들을 좋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훌륭한 트로트 가수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